기사 잘 되시죠? 저는 지휘 공부하고 있는 양자열이라고 합니다. 네. 천재등록. 아, 천재등록. 네. 그 국제공 1등 하셨어요? 서울국제 공부리라고. 네. 아. 그리고 다음 해에 차이콥스키 공부리라는 곳에서 3등. 진짜. 아, 천재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은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아, 죄송해요. 천재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재가 아닌데 나가시면 된다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주를? 혹시 원하시는 연주가 있는지? 파가니니? 파가니니? 네, 파가니니는 좀 알아가지고. 근데 혹시 그 지휘라는 게 바이올린은 모습만 봐도 나 약간 천재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피아노 반주 해보셨죠? 뭐 바이올린 소나타 그런 거. 아니죠. 나는 김사장인데. 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멜로디가 커야 될까요? 반주가 커야 될까요? 멜로디가 커야죠. 그러니까요. 멜로디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그거를 캐치하고 거기를 해줘. 아,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다른데 좀 커지게 시키고 싶어요. 점점 크게를 원하시면은 점점 크게 지휘를 하면 되죠. 일단 나비야 가능하신가요? 나비야요? 네. 나비야, 나비야. 굉장히 올라가네요. 약간 이거는 무슨 억지긴 하다. 이게 어때요? 봤을 때. 결국에 다른들이 캐치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숟가락을 얹은 거다. 연주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네. 네. 모든 거는 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혹시 경민님도 그럼 지휘 쉽다는 말씀이에요? 아, 저요? 직접 지휘를 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집에 들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모음에서 지휘를 하라고? 누굴 데리고 해? 제가 이럴 줄 알고 단원들 준비했어요. 저희 연주를 같이 도와주시는 아르스 앙상블 연주. 여기까지? 네. 다 오셨어? 네. 네. 말해주세요. 말하지 말랬어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진짜 계시네. 네. 아,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 거 싸지 마. 그럴 일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하고. 되게 무서운 자리다. 거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니까. 제가 예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가 머리끌이 없어서 그래. 와, 진짜 때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사람? 가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속도감을 위해서 인트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봐. 물이 뭐가 한 거예요? 보고 배우고 나서. 오. 제가 그 맛이 따라갈게요. 여기. 내가. 근데 한마디 안에 피규어를 두 개를 집어넣으시네요? 피규어 뭐 배고? 뭐 이상한 소리야. 아 네,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걸로 같이. 네. 오! 네. 내가 곧 진이다. 아 네네 직접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주자들이 결국은 캐리를 하는 거 구조기 때문에 네. 김경민 지휘자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시죠. 김동현 바이올리스트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시죠. 양자열 지휘자님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시죠. 네, 됐습니다. 추위가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이긴 게 아닌가. 네, 이거는 우리가 이겼다. 당연하죠. 1등을 하니 경민님 투표하신 분 중에 다시 손 드실 수 있나요? 박사님께서 김경민 지휘자는 처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앞에서 예비방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씨요. 여러 악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가지고 있고 단원 한 명 한 명을 다 이제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아까 얀딴딴딴 띵딴띵딴 따가다가다가단딴딴딴이 한마디예요. 근데 한마디 안에 딴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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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근데 그게 뭐가 달라요? 한 마디에 한 피규어가 들어가야 돼요. 두 마디를 구겨 넣어요. 그렇죠. 아. 배틀을 어떠셨어요? 항상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천재 임명작 드릴게요. 일단 하셨으니까. 또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지휘를 하셨으니까 두 분에게 다 드렸죠.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 악기사에 인쇄가 안 돼가지고 수기로 좀 섞어서 당신을 천재로 인정합니다. 어때요, 선생님? 날짜는 언제 오세요? 날짜요? 네. 아, 그 고맙어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아, 오늘 악기사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그 혹시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김선영 님 소리만 선글라스가 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